자, 이제 시상식이 거행되겠습니다.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2021년 첫 번째 레이저 퀸은 박형경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우승자 시상이 있겠습니다. 이번 대회 테이틀 방어에 성공한 박현경 선수가 호명됐습니다. 그러니까 초반에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네. 또 절친인 이미정 선수가 또 한번 하겠죠. 여기서 한다고 하고 나서 서로 이제 계속 참 그 선의의 경쟁이 벌어집니다. 박현경 선수가 수뇌배를 건네받았습니다. 이번 대회에 걸려있는 총 상금이 10억 원이었고요.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솔직히 조금 뭉클하긴 한데 그렇게 저 작년처럼 대성통곡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17번 홀에서 쇼퍼 미스를 하고 이제 한타 차로 18번 홀에 온 거를 알고 있었는데 또 지영이 언니께서 네, 좋은 버디 찬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연장전 아빠랑 얘기하면서 연장 갈 준비하고 있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 숨통 조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바람에 좀 좋은 스코어가 나올지 전혀 예상도 못했고 뭐 바람을 좀 잘 이용해서 좋기도 하지만 또 특히 링크스 코스를 좀 극복했다는 점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전반에 계속 이제 좀 버디 찬스도 좀 놓치고 샷도 잘 붙지 않아서 좀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아야겠다 하는데 9번 홀에서 엄청 장거리 퍼팅이 맞아요. 들어갔어요. 예. 아, 이거 딱 들어간 순간 아빠랑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우승이 되고 나니까 또 9번 홀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이번 대회 우승은 거의 90% 아버지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아버지께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클럽 선택이나 바람을 얼마나 태워야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셨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 골라주시고 선택해주시는 거를 좀 믿고 했더니 이렇게 우승이 찾아와서 아버지 덕분인 것 같습니다.